번째 단계는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적게 읽고 많이 생각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적게 읽고 많이 쓰는 단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다독, 다상냥, 다작. 이 문구를 어떻게 보면 풀어서 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단계별로 저는 저도 그렇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00권 단위로 한번 제 느낌을 한번 써서 보여드리는데. 독서를 이제 막 하시는 분들 가장 궁금한 게 거예요. 일단은 독서 자체 즐기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뭐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이제 갖고 독서를 시작하잖아요. 대체 그럼 몇 권을 읽어야 돼요? 바뀌냐? 이거 몇 권 정도 읽어야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솔직히 권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들어요. 결론은 그건데 일단은 저는 만상원의 그 생산적 책읽기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약간 힌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는 이제 독서에 대한 3단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적게 읽고 많이 생각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적게 읽고 많이 쓰는 단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다독, 다상냥, 다작. 이 문구를 어떻게 보면 풀어서 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단계별로 저는 저도 그렇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요즘에는 예전처럼 뭐 책을 많이 안 읽어도 그 안에서 더 많이 풀어서 계속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삶이 훨씬 더 풍요롭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독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독서법 관련된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고 또 차별성이 있고 근데 거기서 또 수많은 작가님들이 어떤 작가님은 300권이 됐을 때 드디어 시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교묘하게 어떤 작가님은 그 300권까지는 씨앗 독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작가님은 300권이 읽어서야 드디어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 그 숫자가 참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100권 단위로 한번 제 느낌을 한번 써서 보게 됐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좀 빨리 느꼈어요. 그 100권째, 200권째, 300권째. 300권째 됐을 때는 아까 앞에서 300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300권째 됐을 때는 아, 나도 한번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생각보다 좀 빨리 느꼈죠. 그런 거죠. 근데 촬영을 하는 제가 제 독서 나이가 13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3년 차 됐는데 저는 그렇다고 뭐 수천 권의 책을 안 읽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개수를 해보니까 800권을 이제 넘었고 근데 그 사이에 저는 기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마 300권까지는 저는 읽기를 좀 많이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기록하고 글 쓰면서 조금 늦더라도 권수가 조금 많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쓰는 행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만 해도 저는 1년에 평균 70권 넘게는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첫 번째 권수도 일단은 좀 중요하긴 해요. 다독이를 좀 하면서 서서히 책이 줄어드는 그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기록하고 글 쓰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엮여져서 책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작가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권수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뭐 많은 독서법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을 많이 읽었다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300권 정도 읽으면 그쯤에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느껴지더라. 책들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책을 이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책을 읽는데 집중하다 보면은 그냥 사실 책을 읽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님은 이제 블로그에 또 기록을 하셨잖아요. 이게 넘어가는 좀 포인트가 있었나요? 넘어가는 포인트? 그 기록 안 하고 그냥 책만 더 읽자 그 시간에. 왜냐면 기록하는데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리잖아요. 그 시간에 그냥 책을 조금이라도 더 읽자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것도 정확히 날짜까지 기억이 나요. 새벽 1시였는데 16년 1월 22일이었습니다. 제가 독서 입문한 게 독서천재 홍대일이를 통해서 첫 번째 입문했고 이제 독서에 확신이 들었던 때가 그때였어요. 2016년 1월달 김병환 작가님의 48분 기적의 독서법을 읽고 있는데 독서법 관련된 그 수많은 위인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나도 독서를 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이것을 기록을 해서 언제든지 내가 꺼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문득 물음표를 이렇게 던졌는데 순간 딱 보인 게 제가 또 그 당시 핸드폰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블로그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걸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그냥 올리기라도 해도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것도 없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꺼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새벽 1시에 그것도 화장실에서 블로그를 어플을 깔아갖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 것이 손정희 회장의 약간 꿈에 대한 문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저의 나중에 이제 점으로 연결돼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그 시간까지 저는 잊지 못하고 지금도 그 블로그에 딱 기록이 딱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구만 딱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문구 찍고 네. 나도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게 처음이었고 근데 그 기록이 점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폭발이 돼갖고 이제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된 거죠. 그때 이렇게 그 블로그에 처음에 만든 카테고리가 책 속에 좋은 문장이었어요. 책 속에 좋은 문장을 시작으로 이제 기록을 좀 하다 보니 다른 책을 보니까 이제 감사일기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블로그 하면서 느꼈어요. 이웃을 만나다 보니까 네. 감사일기가 막 올라오는 거였고 네. 나도 한번 해볼까? 뭐 그분들이 또 테마를 뭐 나도 지덕체라고 테마를 해볼까? 갑자기 여기서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막 선수듯이 떠오르고 카테고리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쓰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글이 재밌어졌고 작가님의 책에도 보니까 누군가 댓글을 달고 좋아요 눌러주고 네. 질문 달고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온라인상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네. 솔직히 주변에 내 인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 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블로그 참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도 담아볼까? 또 제가 이제 아이들 육아를 하다 보니까 육아의 모습도 담아볼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처음에 했죠. 아무런 그 뭐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일단은 저는 공책에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네. 기록하는 거. 블로그는 근데 좀 달랐어요.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니까 이렇게 너무 쉽다. 그리고 이걸 한번 나의 한번 저장 창고 베이스 네. 캠프로 한번 삼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블로그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거, 뭐 꼭 블로그 아니더라도 뭐 인스타그램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남기는 거하고 저는 아니 꼭 SNS 기록 안 하더라도 책만 읽어도 된다 이런 입장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단 책만 읽었을 경우 저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그래요? 해요. 네. 왜냐하면 수많은 다독 자가 있어도 솔직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조금 여쭤보면은 일단 기록의 부재도 되게 많았고 또 글쓰기의 부재 또 무엇보다 실천의 부재가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읽긴 읽어도 여기까지 이렇게 못 가는 거죠. 실천의 여기까지. 네, 네. 그래서 저는 신영복 그 작가님의 그 신영복 작가님의 가장 먼 여행이라는 시가 상당히 저에게 깊이 있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 이 거리가 네.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게 가장 먼 여행이다. 근데 여기와 똑같이 어려운 여행이 있다. 가슴에서 발끝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저는 이게 독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여기까지 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여기까지 기록하고 글쓰기까지 이 거리가 너무 어려운 거죠. 비유를 하자면은. 근데 여기서 더 어려운 게 또 실천하는 거. 책 속에서 얻은 영감을 실천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다양한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게 다 본계적 독서법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본계 뭐냐? 네. 이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깨닫고 적용하는 것까지는 정말 먼 여행이다. 여기서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들고 네. 깨닫고 적용하는 것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공헌의 힘을 만약에 받쳐주는 어떤 도구가 있다면 그게 바로 SNS 도구. 블로그나 인스타 네. 카드뉴스 만들던지 뭐 페북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남에게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나한테 이런 거를 할 거야 라고 약간 그런 도구로 쓰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작가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독서만큼 기록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 독서보다 기록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독서도 중요하고 네. 독서만큼 네. 기록도 중요하다. 근데 이 여기서 뭐 만큼이라고 했지만 네, 네. 얘랑 똑같은 그게 아니라 네. 서로 다른 약간 얘는 빨간색의 네. 약간 고유의 빨간색이고 얘는 파랑색의 고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만 양쪽으로 이렇게 아무리 한들 네. 다양한 색으로 나오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약간 독서를 완성하는 길. 그러니까 독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냥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 단계라고 저 워밍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폭발하고 확장시키는 확장력은 기록과 글쓰기 더 나와서 책 쓰기 메신저 쪽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